좋죠.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한번 했습니다. 두둥탁을 해야 또 편집점이 좀 잡혀서. 일단 그 조쪼소 좀 보셨나요? 예. 네. 조쪼소 다들 보셨어요? 일단 저는 조쪼소를 보면서 되게 리얼리티라고 생각했고, 이 배우들의 사주를 한번 조쪼소 모르나요? 검색해보세요. 예,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 등장인물들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냥 유튜브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웹 드라마는 그냥 그 보시면 되시고, 일단 배우들 사주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적창을 좀 봐야겠죠? 누구부터 볼까요? 조충범? 조충범 사주를 보겠습니다. 아니, 조충범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예. 네.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조충범은? 여러분? 남현우죠? 남현우? 이름은? 연기력은 뭐 거의 최상타로 보여집니다. 충범 오빠. 충범 씨. 이름도 조충범이라고 잘 지은 것 같아요. 되게 있을 법한 이름인데, 예, 되게 잘 지었죠. 일단 생년월일이 95년 7월 24일이고요. 사주 본원이 을해년 개미월 병진일주. 차력법이 을해년 갑신월 개미일주입니다. 예. 사주 보면은 실제로 외모가 괜찮은 사주예요. 예. 그럼 또 조충범 못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에이, 근데 뭐든 제가 실제 사주에서 외모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 기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냥 일반인 중에는 또 낮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성형하면 더 나을 것 같긴 해. 예. 성형하면 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주는 끼가 많은 사주도 맞아요. 예. 되게 끼도 많고 연기력도 좋을 만한 건 맞고, 실제로 뭐 뮤지컬 쪽 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저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주가. 예. 단순히 그냥 정극 배우보다는 뮤지컬 같은 좀 그런 쪽에서 좀끼 많이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주예요. 그래서 좀 일반 정극기랑 좀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이해가 돼.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 조충범이라는, 아, 남현우. 조충범이 아니라 남현우라는 배우에게? 예.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의외로, 저는 여기 배우들 중에 사주가 되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끼 많고요. 예.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온 배우들이 사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사실. 안타깝게.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배우들이 사주가 더 좋길 바랬거든요. 그냥, 아, 사주가 좋지만, 그냥 이 배역 때문이다라는 기대를 좀 했으면 했어요, 솔직히. 예. 어, 맞아요. AD 쿠키님. 잘 찍었네요. 뮤지컬 쪽이면 디테일보다는 임팩트 쪽인 게, 예, 맞아요. 예. 실제로 이 사주도 임팩트가 좀 강해가지고 뮤지컬 쪽이 더 맞아요. 사실은 배우로, 그냥 배우만 해서는 안정적으로 좀 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JJ님, 롱런 할까요? 저는 사실은 뮤지컬이랑 같이 하면은 가능성이, 이쪽으로 더 집중하면은 뮤지컬 쪽으로 가능한다라고 좀 봐요, 사실. 근데 일반 배우로서만 했을 때는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쪽은 아니에요. 수수님, 명식풀이 듣고 느낌이 성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성격도 괜찮다? 아니요, 그냥 근데 막상 만나면 무조건 엄청 착하다라는 느낌만 받진 않아요. 그냥. 예. 마냥 착하다라는 느낌만 받는 유형은 아닙니다. 왜 실제로 이 배우 어디 갔지? 이
남현우가 왜 뜨는데 한계가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남현우라는 배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이 배우는 뜨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이해를 되세요? 이 사주 자체가 실제로 약간 마이너 티켓에서 그래요. 이게 메이저라는 티켓 사주들이 있어요. 메이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좋아할 만한 임팩트가 있는 거지, 메이저들이 좋아하는 안정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게 가벼운 느낌? 그거보다는 일종의 본인의 고집이 있어요. 고집. 되게 마이너한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 고집을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네. 마이너한 고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배우는 연극에서 성공해야 돼. 이런 정신 같은 마이너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아니, 그냥 아이돌 출신의 가수들이 저기 나와서 성공하는 거는 우리랑 좀 결이 달라. 이렇게 느끼는 거랑 비슷해요. 예. 네.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느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주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 생각이 사실은 이 배우가 사실은 좀더 폭넓게 성장하는 걸좀 제안한다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뮤지컬 쪽이랑 이쪽을 무조건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 사주는 본인 스스로도 프로 같다라고 느끼면서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백차장? 백차장이 누구지? 잠깐만. 사주에 그렇게 나와요. 사주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사주에 그렇게 나온다고 이 사주의 성격이. 네. 실제로 그런 성격이 되게 한 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아, 여기 김경민이라는 아저씨구나. 이 사람 좀 이따 보고 좀 순서대로 볼게요. 그 김태형 볼까요? 김태형 일단 여자. 네. 사주에 그런 것도 나와요. 사주에 이런 게 나오니까 사주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게안 나오면 사주가 뭔 소용이 있어요? 예. 네. 그게 먼저 그 남자 한명 봤으니까 좀 젊은 여배우를 보겠습니다. 김태형. 예. 네. 어디 갔지? 생년월일이? 그냥 쳐서는 안 나와서 92년 11월 14일생입니다. 어디 갔어? 안세령. 92년 11월 14일. 이사주도 조금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예. 네. 사주 본원이 임신년 신해월 갑오일주. 차력법이 임신년 임자월 정사일주. 예. 네. 이게. 김태형, 거기서 누구죠? 그 배역이? 이름이? 배역 이름 뭐죠? 이 여배우도 좀 이민아 대리 맞다. 이민아 대리 실제 거기서 성격 비슷해요. 예. 네. 이민아 대리는 성격 좀 되게 까칠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도. 성격이 제 생각엔 많이 비슷해. 거기 역할이랑. 네. 착한 유형은 아니에요. 착한 유형은 아니고 실제 사주도 예쁜 사주는 맞아요. 외모가. 근데 이 예쁜 게 단점이 일반인에서 예쁜 거야. 그게 단점이야. 아, 단점. 연예인이면 연예인 느낌에 예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아쉬워. 이 사주는요. 네. 연예인 특유의 사주들이 있거든. 예쁠 때 연예인 특유의 예쁜 사주들이. 근데 이 사주는 만약에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 예쁘네요라고 하는 일반인 사주야. 그러니까 그 외모에서도 그 벽을 좀못 넘는 게 있다라는 게좀 아쉬워요, 이 사람. 근데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야. 이 사주는. 사주는 연예인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해요, 사실. 그이 사주도 약간 아까 그 남현우랑 좀 비슷한 고집도 있고. 그게 좀 남현우랑 비슷한 고집도 있고요. 그게 좀안 돼.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한 사주야.
연예인 특유의 예쁜 사주를 가진 연예인 누가 있나요? 연예인 특유의 예쁜 사람을 연예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사주를 보시면 돼요. 제 다른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걸 지금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인이면은 그냥 예쁘다라고는 했을 거예요. 근데 연예인으로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굳이. 배우자 복은 어떤가요? 별로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거야. 사실은 결정적으로 배우자 복이 떨어져. 많이. 사실은 이사 중에 이혼수가 되게 높아요. 일반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민아 대리 역할이랑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한게 그겁니다. 남자도 많이 만나요. 이것 또한 좀 자기 관리가 아예 안 돼요. 이사주가. 그게 문제야. 근데 좋은 남자를 못 만나. 그게 문제야. 그게 너무 명확해요. 언론나님. 연예인으로 성공한 게가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진로나 영역을 권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그쪽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다 연예인, 메인 연예인의 1%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냥 만족스러우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격이 센 남자가 더잘 만나요? 아, 그러면 안 돼. 더 전쟁입니다. 더 전쟁이에요. 골드비님, 이혼율 높으면 배우자 복 떨어지는 것과 같나요? 아,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고 좀 계열이 있어요. 룰루님, 이혼수가 높으면 동거했다가 헤어지는 것도 포함인가요? 네, 포함입니다. 서현님, 남자 얼굴을 많이 보나요? 보기도 하는데, 일단 주변에 좋은 남자들이 잘 없어요. 네. 좋은 사주를 가진 남자들이 이 주변에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네. 왜 없을까? 성격 때문에 그래, 성격 때문에. 예쁘다고 안 있어, 무조건. 성격도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비유도 맞추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좀막 이래야 되는데 성격이 본인이 그렇게를 못해요.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뭐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차원이 낮아서. 아니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성격 부분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선호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거는 그냥 남자이신 분들은 아시고 여성분들은 모르시나? 남자분들은 알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맞아요. 적대 맞춘 거 못해요. 그게 실제로 연예인으로서 성공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사주는. 예. 네. 연예인으로서도 성공을 못해. 그냥.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답을 알아도 못해요. 사실. 사유님, 제 남편이 보자마자 싫대요. 그게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사장님 한번 볼까요? 강성훈. 저 이분, 이 남자분은 여기서 사장님으로 나오시는 분은 제가 원래 이분 유튜브를 예전부터 좀 봤었어요. 예. 네. 야, 먹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끔씩 보고. 그냥 조금씩 힐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거기서 좀 편안하게 먹방을 하셔가지고 괜찮다고 느껴서 일단 사주 본원이 무오년 을묘월 을미일주 차력법이 무오년 정사월 신미일주 네. 이 사장님 사주는요 연극 배우 사주예요. 연극 배우 사주 네. 전형적인 그냥 연극 배우 사주고 그게 그냥 전형적인 연극배우 사줍니다. 그 이상 뭔 말을 하기가 어렵네. 네. 이분은 차원이, 아까 그냥 차원 얘기를 뜬금없이 하겠지만, 차원이 높은 사람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상을 봤던 것 같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벼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자아성찰하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유형이에요. 근데 사주 자체가 사실은 메이저급으로 가기에 막 우왕좌왕할 사주는 아니라서. 골드빈, 영국 배우면 가난한 사주인가요? 그게 불편하다라고 안 느낄 수 있어요. 네, 이 사주는. 너트미님, 차원이 높아서 사주에 비해 성공한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네. 그냥 그게 불편하지 않은 사주입니다. 가난한 게. 여러분은 가난하면 되게 불편하고 그걸 다 모든 걸 쫓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주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돈만 쫓는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주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좀 더. 네.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가난해도 차원이 높으면 풍성하게 느낀다고 좀 그럴 수 있는 사주라서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냥 제가 사주를 평했을 때는 뭐 좋은 사주라고 평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평하는 거에서는 좋은 사주라고 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이분의 느낌을 뭐 존중하는 겁니다. 격도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라 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격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분이 그냥 전형적인 이런 배우 느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사주의 기준이 상위 몇 퍼센트인가요? 아니, 마 높아요, 꽤나. 한 30%? 예. 30%. 30%입니다, 30%. 타이어진 닉네임이 재밌네요. 네, 30% 정도. 꽤나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거기서도 이제 더더더 좋은 사주, 더더더더 좋은 사주 막 이렇게 나누는 거지, 제가 또. 그 안에서 또 얘기해서 나와 느낌이 오게끔 얘기를 해요. 그게. 네, 꿍룡님. 맞아요. 왠지 모르게 낭만 있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기업 가는 것도 사주에 나와 있는 나오죠, 당연히. 약간 좋은 사주랑 괜찮은 사주는 다르죠? 좀 다를 수 있죠. 제 어투를 봐야 돼요. 저의 그런 1차원적인 단어만 보지 말고요. 제 어투를 봐야 됩니다. 상담 때는 저의 어투가 중요해요, 되게. 어투가 중요해요.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를 느끼시려고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누굴 볼까요? 이 과장? 이 과장이 저보다 어립니다. 이 과장 어디 갔지? 85년 1월 25일. 25일. 사주 본원이 갑자년 정축월 갑자일주. 차력법이 을축년 김여월 갑인일주. 저는 이 과장 아저씨 사주가 꽤 괜찮아서,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 이 아저씨는 근데 회사 생활하면 안 돼요. 회사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저씨. 왜냐하면 회사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유튜버 이런 거를 해야지 일반 회사 생활을 잘 못해요, 이 아저씨는. 사주는 좋으세요. 이게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주가 좋다고 회사 일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달라요. 꿍룡님, 선생님 진짜 동안이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이 과장 아저씨가 저보다 진짜 나이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아, 이 과장이 저쪽서 만든 사람이에요? 어쩐지 사주가 좋더라. 아, 최종님, 저 동사주 합니다, 남자. 국민연금 다녀요. 그쵸, 사주는 좋다니까. 그냥 국민연금 다녀야 돼. 일을 못해도 좀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다녀야 돼요. 일반 사기업 다니면은 좀 그렇게 조금 혼나, 좀 혼나. 조커님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근데 약간 살쪘어요. 조금 쪘습니다. 한 3kg?
3kg 쪘어요. 카메라 마사지 하셔야 돼. 아, 지금 더 보기 좋네요. 아, 좀 떼야죠. 명절 때 찌신 거예요? 아, 제가 테니스 치는데, 아, 갑자기 딴 얘기를. 테니스 선생님이 가족 중에 코로나 걸렸다고 한 열흘간 쉬셨거든요. 예. 네. 열흘 동안 테니스를 못 쳐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테니스를 칩니다. 선생님이 격리 기간 끝났다고. 네. 유튜버의 예능적 끼가 있나요? 아, 예능적 끼가 막 그렇게 넘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사주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락가님, 쌤이 제 사주 보시고 사주 괜찮네 이러셨는데, 이거 어떤 느낌인가요? 그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 아실 텐데. 예, 그때 아실 텐데. 선생님, 테니스는 산속에서 치세요? 산속에서요? 제가 테니스를 수련하는 건 아니고, 예. 테니스장에서 칩니다. 테니스장에서. 아, 저는 테니스를 산속에서 치게 생겼나요? 진짜 테니스 산속에서 한번 치고 싶다 진짜. 아, 황대현 금메달 땄나요? 조던님. 아, 진짜 마이클 조던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조던님이 연예인이랑 화룡의 사주는 비슷하다는 게 진짜인가요? 아예 달라요. 예. 네. 좀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만약에 연예인인데 초C급 사주, B급도 아닌 완전 C급 사주는 화루계랑 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을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려진 연예인급은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 C급도 연예인이라고 하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또. 뭐이 과장 너무 뜬금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되나? 저는 이 과장 아저씨는 계속 뭐 어느 정도 잘될 거예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여기 출연진들. 백과장 김경민. 75년 2월 11일. 이 아저씨는 사주 본원이 을묘년 무인월 무자일주. 차력법이 을묘년 김요월 무진일주. 아, 이 아저씨 사주 좋네. 사주 좋네요. 연기도 잘하는 거 맞고. 이분은 배우였나요? 원래가? 이 아저씨는? 아까 백과장이라고 했나? 사주 괜찮아요. 김경민 아저씨. 예. 근데 원래 여자 좋아하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여자 좋아하고 이거는 맞거든요. 바람도 피고 이 사주 자체가. 그래서 연기, 그게 그냥 본심이었나? 연기가 아니었나? 외모도 좋은 사주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만약 연극 배우 하셨으면 이일저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사주는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사주가 좋다는 건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바람 피고 이런 거랑. 그거랑 달라. 사주가 제가 이 아저씨를 그냥 이거는 또, 그냥 사주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 아저씨를 사주가 좋다라고 한 얘기는 또 느낌이 달라요. 일반적인 또 사주가 좋다라고 한 느낌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아저씨는 자기가 목표로 한 거는 무조건 성취 보는 아저씨예요. 예. 네. 무조건 성취를 봅니다. 일단 한 거는. 그래서 그 느낌으로 또 사주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상담하거나 뭐 할 때 사주가 좋네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뭐 때문에 좋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 이 사람은 뭘 했을 때 무조건 달성하니까 사주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또 어떤 상담자분에게는 사주가 좋아요.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자꾸 사주 좋다는 얘기에서 몇 퍼센트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MM 연극했는데 이일저일했다는 건 불안정해서 돈벌이를 이일저일했다는 건가요? 아, 이일저일했다는 게 불안정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것도 잘해서예요. 예. 다른 것도 잘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강성훈 아저씨랑 좀 달라요. 좀 달라가지고 다른 걸로도 돈을 불안정해서 돈벌이 이일저일했다는 것 치고는 돈을 더 잘 벌었을 거야.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예. 그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예, 제가 이따 그 얘기할 때 그 어투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기복이 어느 정도 있을 순 있으나 저는 그래도 돈도 잘 벌 때는 잘 벌고 좀 그랬을 거라고 봐요. 아마 배우로서 우리가 왜 이 사람은 배우로서 진작에 막 뜨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면은 이분이 딴 걸 많이 해서 그래요. 딴 걸. 제가 봤을 때는. 딴 걸 많이 해서 그래요. 배우에만 집중했으면은 떴을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소리님. 높은 위치 추구와 높은 차원과는 달라요. 완전히. 예. 높은 차원은 여러, 소리님이 중, 종교인이 되고 싶어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 예, 그거는. 귤귤레이님, 그 다른 게 여자인가요? 여자도 있고요. 예, 다른 게 또 여자도 있고. 제이제이님, 일반 회사원 사주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일반 회사원 사주는 아니에요. 유흥? 근데 유흥만을 하진 않아요. 뭐 다른 또 뭔가 많이 할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생은 꽤나 복잡해요. 예, 이 백과장이라는 사람은 거기 배역처럼 비슷해요. 복잡해요. 능력도 뛰어난 것도 맞고. 아, 거기 배역이랑 비슷하네. 예. 아, 그래서 이 드라마가 리얼리티한가? 이 사람들의 기본 성향과 그 배역이 너무 맞아떨어져요. 예, 너무 맞아,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또 누굴 봐야 되지? 거의 다 보지 않았나요? 등장인물?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조충범도 비슷한가요? 실제 성격이랑 배역이랑?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게 비슷해요. 조충범은 자기가 재밌는 연기를 한다라는 거에 그냥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원래 남 웃기고 싶어요. 조충범 사주가. 그러니까 그 배역도 그냥 웃기는 걸 좋아하니까 한 것 같아요. 네. 아, 정의사? 굳이 정의사는 볼 필요가 있나요? 너무 누구지? 나오나? 생년월일이 나와요? 정의사는 안 나오길래. 네. 비타민 사주 보고 캐스팅했을까요? 크크크. 아, 아닐 것 같,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진아진? 진아진도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생년월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혜영씨. 저는 이혜영, 이혜영. 네. 이혜영 생년월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나진 나와요? 970 9월 5일? 사주번호니 정축년 무신월 경술일주 체력법이 정축년 기요월 신사일주
얘는 안, 미안하네요. 안뜰것 같은데요. 주투수 배우가 잘 되길 원했지만 안뜰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하다 그만둘 것 같아요, 배우는. 왜죠? 락가님, 넌미님. 왜, 헐, 왜요? 제이제니 이분이 부탁. 단칼이야. 사주가 그냥 그래. 예, 그냥 그래요. 안 떠요. 예.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냥, 예. 이 사주로는 못 떠요. 예, 배우로. 야, 더할 말이 없다. 배우로서는 못 듭니다. 실제 성격은 어때요? 그냥 평범해요. 네. 그게 문제야. 실제 성격이 평범하다는 게요. 네. 호호랑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었나? 길길애님, 그럼 뭐 하면 좋아요? 직장인? 그냥 이 직업을 일단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연기 선생님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거죠. 그냥 일반인 좀 그렇죠. 그냥 일반인 사주 느낌이 있죠. 약간 평범해서 못 드는 거예요. 못 떠요. 그냥. 예. 스벅트 코인 평범한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평범한 배역 맡으면 되잖아요. 스벅조커님이 연기자인데 맨날 평범한 배역만 주면 하고 싶겠어요? 그게 안 돼, 그냥. 연기선이 돈못 벌어. 예, 맞아요, 이사주도. 그냥 그래. 배우자 복은 어때요? 그것도 그냥 그래요. 그냥 다 그냥 그래. 제가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은도님. 아, 인기 없는 것도 사주에 한계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아, 노력해서 되면은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어딨어. 인기 없는 것이. 락가님, 근데 실제 성격이 평범한 거랑 연기를 잘하는 거랑은 다른 거 아닌가? 연기 잘한다고 써주나요? 그냥 평범한데? 예. 연기를 잘하면 뭐예요? 매력이 없어서 안쓸 텐데. 솔직히 그냥 배우자와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쵸? 대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연기를 성공하려고 하는 배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 네. 정말 많아요. 이사주로는 절대 안 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 놀랄 정도로. 예.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이 진아진 배우가 이거보다 더 상위인 사람은 아마 수만 명 있을 거예요. 수만 명. 진짜 이게 뻥이 아니라 수천 명도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일 수도 있어. 이게 그냥 뭐 얘기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 정의사? 정의사 볼까? 87년 6월 12일. 정의사 아저씨. 사주 본원이 정묘년 병오월 임진일주. 임진일주네. 차력법이 정묘년 병오월 정사일주. 이분 딱 맞네. 예. 딱 맞아. 이분이 이 사주 괜찮아요. 예. 사주 괜찮은데 이분은 원래 배우가 아니잖아요. 음악 감독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음악 감독인가? 그 전문적인 거 하는 거 맞아. 임진일주가 해서. 예, 그거 맞습니다. 사주가.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연기도 어느 정도 하는 사주고 뭐 맡은 바에 그냥 음악 감독 왜 하는지 알겠어요. 앨범도 냈어요? 오. 전 끼가 원래 있는 사주고요. 사주 괜찮아요. 전 사주 되게 괜찮다라고 느꼈어. 이 정의사 아저씨. 나이가 많진 않네요. 네. 사실 괜찮은 것 같아. 임진일주에. 네. 근데 뭐 배우나 뭐 이런 거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인의 그런 거죠. 잘생긴 사주냐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 사주는 찐따 성격은 나오나요? 크크크. 일부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일부 갖고 있어요 이 사주. 수복 조건이 너무 특이해도 안 좋은가요? 이분은 일반인이시니까 그 완전 연예인할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이 정도면 괜찮죠. 엠님 오타쿠기지? 일부 있고 좀 전문가적인 사주라서 그래요. 전문가 느낌 나는 사주. 그러니까 너무 그 드라마 역할처럼 아주 그러진 않고요. 그냥 사주 자체가 좀 엔지니어형 전문가형 사주예요. 그래서 그거 원래 직업이 그거니까 딱 맞다고 봅니다. 골드비니 그냥 일반인 기준 좋은 사주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일반인 기준 좋은 사주죠. 아이,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어투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JJ님 91년 9월이시고 액계발자 악역으로 나온 김지은 사주 봤어요. 아, 누군지 알것 같아. 91년 9월 29일. 약간 나쁜 놈이었죠? 예. 네. 얘 사주를 봤었나? 제가 보면서 너무 나쁜 놈이라. 사주 본원이 신민년 정유월 이민일주. 차력법이 신민년 무술월 김여일주. 사주는 괜찮네요. 이 사람 사주도. 사주는 괜찮네. 예. 네. 근데 뜰것 같진 않아요. 예. 네. 뜰것 같진 않습니다. 아, 왜냐면 이딱이 사주 정도가 실제로 그좀 뜨지 않은 무명 배우에 되게 많은 사주예요. 딱이 느낌. 딱이 느낌이에요. 사주가 괜찮은데 그게 없어. 딱요 느낌. 아, 수수님 일반인 기준 좋은 사주는 연예인을 성공하는 거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수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딱 그런. 락가님 쌤 근데 안 좋은 사주가 맞나요? 좋은 사주가 맞나요? 안 좋은 사주도 많죠. 우리가 근데 지금 알려진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되게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여튼민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더잘 됐을 사주인가요? 네. 전 그렇다라고 봐요. 사실. 이분의 직업이 너무나 경쟁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그래도 사주 괜찮네요라고 했던 거는 이거 아니어도 아니 이 상황이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도 불편하게 안 살아요. 집이 그렇게 못 살지도 않고, 이 사주가. 집이 못 사는 사주 아니에요. 딱 그, 지금 이 남자 배우는 진짜 제일 좀 많은 느낌이에요. 예. 네, 진짜. 그냥 이 뜨지 않은 무명 배우에서 제일 많은 캐릭터예요. 실제 이사준 제가 상담해서 봐도.
이 사주가 진짜 많아. 그러면 안 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안 떠요, 실제로. 비타민 워터님. 쌤, 저는 조투 써보면 사주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저런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죠. 예. 배우보다 운동선수가 더 나아 보이나요? 아니요, 운동선수도 그냥. 작가님, 여자 문제는 어때요? 이 사람의 문제는 여자를, 진지하게 많이 만나는 유형이에요. 진지하게 많이 만나는. 문제가. 가볍게 많이 만나는 유형도 있고, 진지하게 많이 만나는 유형도 있고, 진지하게 적게 만나는 유형도 있고, 가볍게도 많이 못 만나는 제일 불쌍한 건가? 가볍게 많이 못 만나는 유형이? 그건데, 진지하게 많이 만나는 유형.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죠. 맞아요. 귤귤레인. 거의 결혼급으로 딥하게 만난다는 건가? 예. 네. 사랑꾼인가 봐요. 그거보다는 그냥 안정감을 좋아해서 그래요. 안정감을. 그러니까 싱글일 때를 못 참아요. 싱글일 때를. 근데 아니 락카님 그게 왜 문제인 건가요? 아 문제일 수 있죠. 배우라는 직업은 조금 더 외롭기도 하고 조금 뭐 그래야 되는데 무슨 아, 너무 편해. 이사주가. 그래서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 너무 편해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야. 이사주가 못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해요. 고생을 너무 안 해. 사실. 그렇잖아요. 좀 남자 배우면 좀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고생을 안 해.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은 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너 그것 또한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론나님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외로움에 사무쳐야 좋은 연기가 나오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이병헌급, 최민식급 아닐까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 있는 스시 우리 예. 다들 크크크만 연기에서 헝그리함이나 절실함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꼭 헝그리함이나 절실함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지금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냥 평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 너무 평범해. 그게.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아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될것 같은데, 아이유가 대학을 안 갔잖아요. 근데 아이유가,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생각은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연기는 학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되게. 예. 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에이, 아이유가 대학을 못 갔다뇨. 아이유가 그때 대학을 못 갔을 리가 있나요? 대학교에서 다 데리고 가려고. 그 정도 연예인급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니까요. 예. 너튼님 정도를 너무 기친, 너무 지키는? 예. 이게 성공을 또 방해해요. 그게, 연예인으로는. 아, 라카니 아니, 너무 바빴어. 난 또,
락가님이 지금 아이유를 까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더 바쁜 연예인들도 대학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숙수님 말이 되게 좀더 정확한 느낌 전달인 것 같아요. 태생 자체가 아까 그분과는 달리 근성이 좀 편한 걸 추구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좀 야생에서, 아까 제가 그 사진 볼때 연극 배우 형이에요. 뭐예요? 라고 했잖아요. 연극 배우 형은 좀더 야생에서 배우겠다라는, 진짜 연극 배우가 아닐지라도 야생에서 배우겠다라는 그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습순이, 아, 정식제도권, 이런 걸 중요시하나요? 그렇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배우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주 보면은, 딱 무명 배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외모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도 뭐, 그냥 적당히 공부하면 됐고, 뭐 하니까 연기도 그냥 외모도 괜찮고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라고요, 이사주는. 예. 그런다라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예, 맞아, 골드비님. 연기는 그래도 기술이라 야생보다 아카데미가 영향이 클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닙니다. 기술이니까 야생에서 배워야죠. 예. 진짜. 생각해봐요. 이과장 아저씨는 연기도 안 배웠는데 잘하잖아요. 예, 그게 꼭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꼭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말고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다고 적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달라요, 너트민이. 대형 기획사에서 프로듀싱 된 요즘 연예인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사주인가요? 예, 달라. 그 느낌이랑도 조금 달라요. JJ님, 배우들끼리 합이 잘 맞나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촬영도 너무 즐겁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즐겁게 했을 것 같아요. 사연님, 이 사람 뭐 해야 해요? 뭐 상관없어요. 이 사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 사주는 또 좋아가지고 갑자기 막 다른 거 그냥 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나죠? 이렇게 연기 그냥 재미로 하다가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어요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1도 가치를 부여 되게 예, 외모도 이랬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서 별로,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느낌이 뭔지 알겠죠? 사주는 좋은데 연예인으로 안뜰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사람이. 그냥, 예. 뭐, 그렇습니다. 언론나님, 그럼 조초수가 잘된건 배우들의 합분위기보다는 연출의 힘이 더 컸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연출 힘이 더 컸다고 봐요.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 캐릭터도 잘 심어주고.